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는 자동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죠. 도로 주행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걸어봅시다. 자, 유니스트가 이렇게 들어가죠. 원래 입구가 중요하지. 모든 대학교 입구에서 벌써 이렇게 풍기는 이렇게 사람도 말이야,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학교도 들어가는 입구가 좋아야 돼요. 입구가 좋아야 그 고풍스러운 이런 게 있고, 요새는 뭐 고풍스럽다, 현대적이다 이게 아니고 워낙 잘 짓기 때문에 건물들을 특수한 유니스트. 오늘은 유니스트 안쪽으로 이렇게 볼 건데, 제가 좀 조목조목 이렇게 볼 거예요. 금방 할게요. 저는 그냥 대강 걸어다니면서 보여줬는데, 오늘은 좀 조각조각 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이래 오는 게 항상 얘기하지만 즐겁습니다. 예. 예,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자, 이 대학교를 뭐 설립할 때부터 말이 많죠. 원래 여기가 그 울산에 유니스트가 원래 울산에 설립이 안 되려고 다른 도시에 설립을 그러니까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가 오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박사님 이름 모르겠다, 그 박사님인가 하여튼 뭐 그분이 아니다, 울산에 이 공업단지 여기 주변 여기에 학교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울산에 하나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게 유니스트입니다. 예. 이 카이스트하고 뭐 몇 개 된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한 서너 개 되는데, 내가 보기엔 뭐 카이스트 뭐 가보나 마나 뭐 이 정도 급이면 뭐 최고지 뭐. 안 그렇습니까? 네, 여기는 그 저쪽에 앞에 보이는 다리가 여기 도서관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제가 걷고 있는 다리는 그 114호관? 여기가 제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비즈니스 경영관이네. 경영관 쪽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제가 이제
바로 앞쪽이 보이는 데고, 여기 이제 그 체육 시설 노는데 쉽게 해서 체육관. 나는 체육관, 체육 이런 데가 좋더라고. 이런 이 안에는 저겁니다. 저기 편의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뭐 맘스터치, 예, 햄버거 먹는 데도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이래서 뭐 보통 뭐 다 똑같죠, 사람들이. 유니스트 아시죠? 유니스트 안에 이런 자리는 전에는 여기 오늘 못 왔으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아까 편의점 그 체육관 근처에서 도 갔다 왔거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도대체 편의점 몇 개야? 총 세 군데, 총 세 군데. 저쪽에도 하나 있거든. 진짜 가봅시다. 저기 브레드하고 촬영이 되고, 몬스터치 의류도 있죠. 몬스터치 한번 볼까요? 몬스터치 의류도 있지. 그러면 경남은행 하나 있고. 나갑시다. 밖은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네, 여기는 식당동입니다. 의상과학기술원점 이래 써놨죠. 근데 여기가 보면은 뭐 이런 이래서 일본식 식는 돈가스, 뭐 중식 일식 이랬는데 6,500원. 된장찌개 6,500원. 제육떡밥 7,000원. 여기가 식당동입니다. 200m동. 전에 저번에 한번 왔을 때는 닫혀 있었는데 오늘 장사하네. 저기는 이제 그러니까 교직원들 잠자는데, 밤에 기숙사. 그렇죠. 여기는 이제 애들 견학 왔네. 지금 뭐 견학이란 게 알겠나. 이거 뭐야, 200동 그 생활관이죠. 이거 제가 식당 밥 먹는데, 그 맨날 이거 뭐 여기 다녔으면 맨날 저런 것만 먹을 수 없잖아. 뭐 라면 먹고 우동 먹고 뭐 덮밥 먹고. 단순하지 내용이. 그렇죠. 그러면 되지. 여기 밖에 한번 봅시다.
이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쟤들이 여기 산다고 해서 쟤들이 이게. 또 다른 맛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였죠. 진짜 이제 끝났습니다. 볼 것 다 봤다. 뒤에 산밖에 없다니까. 네, 전부 다. 네, 여기 식당동 앞에 엔지니어링 그 여기 뭐야 제5공학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기 원자력공학관이네. 원자력공학관은 저거죠.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저거는 산업공학과고 맨 밑에는. 로비는 1층을 여기를 로비라고 그러죠. 조형물을 밀거나 이게 유니스트 상징인 거예요. 자, 한번 올라가 볼까? 이 양 왔는데 뭐 한번 올라가 보죠. 뭐 옛날에 내 여기 이쪽 건물인가 한번 공사한다고 제가 한번 와서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아무도 없네. 자연과학과 제3공학과 여기는 뭐야? 책이 있네. 책을 해보고 조선왕조실록 유니스트 공학 1인 앉아볼까요? 책 하나 가져. 조선왕조실록 대충 뭐 어떤 거야? 구군이 다한 고려를 대신해 이상한 이런 거 읽으면 되죠. 대충 할 거고.
그 이제 제가 역사서를 좋아하는데 여기 조선왕조실록의 저자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 조선왕들의 역대 왕들이 다 부식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했다 이거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단종도 있고 세조도 있고 예종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조선왕조 창건한 사람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는 74세를 향상하는 동안 두 명의 왕비와 정비 네 명의 후궁에서 적자 8명, 정녀 3명, 선녀 2명을 얻었다. 뭐 그러냐면 기본이 그럴 텐데. 그럼 오늘 이곳 카이스트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가끔 댓글로 달아주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아니 유니스트 울산 유니스트.